예. 이렇게 대면대면한 공기가 느껴지는 거죠. 예. 네, 다음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카이언 양 선수가 나서게 되는 남자부 결승전 두 번째 경기, 카이언 양 대 리우타 마츠시다의 맞대결. 카이언 양 미터. 예. 오. 아, 네, 백사이드 스냅으로 시작이 됩니다. 카이언 양. 어, 좋아요. 아, 힘 좋네요. 잘 뿌려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컨트롤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 보이는 라이딩이었습니다. 세 번의 턴 이후에 물속으로 들어갔던 카이언 양. 한국계 미국인 선수로 현재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스토리가 또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 역시. 네. 그 안창호 선생님의 외손자가 있어요. 예. 킬리반 커디라고 하는 이 외손자분이 있는데 이민계 1세대 서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서핑을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한국을 방문하셔서 이곳 시흥 웨이브파크에서 그 독립유공자 손주들에게 또 서핑 클래스를 또 진행을 하셨는데 바로 그 필리반 커디라고 하는 이 안창호 선생님의 외손자분께서 그 후원하고 계신 그런 선수입니다. 이번에 그 예. 한국에 오게 된 것도 약간 그 뒷이야기가 있죠? 네, 이게 한국에서 열리는 QS 대회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 선수들과 함께 좀 좋은 성적을 냄으로써 어떤 그런 기념비적인 어떤 그런 경기가 될 수 있게끔 후원을 해주셨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경기에 꼭 좀 출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최초의 WSL 국제 서핑 대회 경기이기 때문에 카이언 양 선수가 어떤 그런 큰 마음을 품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아시아 지역 퀄리파잉 시리즈는 안 뛰고 있었거든요. 네. 어제 그 관계자들 모임에서 그 부모님들을 잠깐 뵀었어요. 예. 두 분 다 이민 2세대 그 아버지와 이제 어머니셨는데 굉장히 그 카이언 양에게 그 무심양면 후원을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어서 리우타 마츠시다 선수입니다. 아, 굉장히 다양한 컴비네이션을 통해서 멋진 기술을 보여주는 마츠시다 선수입니다. 예. 아, 네. 굉장히 다이나믹한 리엔트리를 시도하다가 예. 마무리가 안 된 모습입니다. 네. 마츠시다는 항상 이렇게 퐁당퐁당이라고 할까요? 끝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선수예요. 사실은 그 이전 라운드에서도 3위권에 위치를 해서 예. 다음 라운드로 갈 수 있을까라는 약간 의구심을 자아냈는데 마지막 그 라이딩에서 항상 역전을 이뤄내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준결승까지 와 있습니다. 팬들을 좀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경기를 항상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16강 전에서도 막판 역전극을 만들어냈었던 료타 마츠시다고요. 8강 전에서도 이 인도네시아의 아거스와의 맞대결이었는데 역시 역전승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서핑 팬들이요. 아거스와의 그 8강 전에서 일방적으로 료타 선수를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요. 그 기술의 이 또 다양성이 너무 뛰어난 선수입니다. 예. 후디가 또 특징적이잖아요. 네. 모자를 쓰고 있죠. 예. 저희는 그 단순한 추위 때문에 쓴 줄 알았는데 경기를 마치고 저 후디를 벗을 때 보니까, 지금 보이네요. 네, 머리가 뒤로 약간 볼록하게 나와 있죠. 긴 예. 머리입니다. 그래서 그 긴 머리를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저 후디를 보온 효과와 함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라이딩을 통해서 0.75점 획득에 그친 마츠시다 선수였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라이딩의 점수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 두 번째, 세 번째 라이딩에서 굉장히 과감한 어떤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WSL 대회가 치러지고 있는 이곳은 시흥 웨이브 파크고요. 카이언 양 선수가 예. 우리나라에 와서 치르는 첫 경기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그 스태프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가 있었죠. WSL. 예. 예, 인기가 많은데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현장에서 하실 수 있냐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한정판이거든요. 예. 자, 카이언 양 선수 패들링하죠. 테이크오프. 네. 첫 턴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좋은 턴으로 시작합니다. 예. 두 번째 턴 역시 좋았고요. 세 번째. 백사이드 스냅이 굉장히 일품입니다. 바텀 턴 이후에 리엔트리. 라이딩을 마치는 카이언 양. 카인 양 선수 같은 경우는 탑에서의 회전도 물론 좋지만 보드가 바텀을 향할 때 다른 선수보다 좀 더 포켓에 가깝게 회전이 예. 더 크게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탑 스코어를 갱신해야지만 다음 라운드 진출을 위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턴으로 시작이 됐어요. 예.
뒤에서 따라오는 파도의 스피드도 상당한데 네. 물살을 헤치면서 기술을 선보였던 카이언 양입니다. 예, 프로페셔널들과 아마추어의 경기의 차이가 바로 저 그 파도 위에서의 움직임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심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로들은 저 쫓아오는 이제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아주 멋진 라이딩들을 선보이는데 저 같은 아마추어들끼리의 어떤 표현에 있어서는 필사적으로 도망친다고 하거든요. 아. 저 파도에게 이제 잡아먹히기 전에 빨리 저 파도에서 빠져나가려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라이딩을 합니다. 아니, 프로 서퍼들의 경기를 보면 여유가 느껴지잖아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이런 느낌인데 우리 이승재 캐스터가 이제 서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예. 느끼지 못하시겠습니다만 저런 경기를 보면 네, 카인 양 선수 이번 라이딩을 통해서 8.25점을 득점합니다. 고득점이네요. 굉장한 고득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스시타 선수가 조금 더 급해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또 역전의 귀재로 거듭나고 있는 이번 대회 마츠시타 료타기 때문에 두 번째 라이딩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결선 라운드에서 계속 이제 상대 선수와의 그 스탠스가 반대인 경우가 나오는데요. 예. 지금 이 마츠시타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구피 스탠스입니다. 자, 파도가 나올 때 선수가 파도를 마주 보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파도가 올 때 보드를 돌립니다. 네. 오, 예. 그리고 이제 이 동작이 패들링. 그렇죠. 패들링을 하고 테이커. 네, 첫 번째 더 중요합니다. 오, 네. 잘 뿌려줬습니다. 좋은 스냅이고요. 어, 라운드하우스 컵백 좋은데요. 아, 리엔트리. 아! 보드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물에 잠깁니다. 네, 힘이 많이 들어가요. 예. 아, 조금 아쉽네요, 그죠? 멋진 마무리를 좀 보여줬으면 높은 점수가 좀 기대되는 그런 라이딩이었는데 사실 다 중간에 라운드하우스 컵백이라는 기술을 시도를 하는데요. 네. 컵백이라는 기술이 사실 속도를 잃지 않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워낙 깊게 턴을 하다 보니까 컵백에서의 약간의 속도의 손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라운드하우스가 네. 어디인지를 좀 알려주시면 자, 네. 시청자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네, 탑에서 다시 포켓 쪽으로 저렇게 회전하는 그렇지. 걸 라운드하우스 컵백이라고 합니다. 옆으로 놓은 팔자를 그리는 동작. 컵백 동작이 대부분 이제 파도 위아래를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면 예. 라운드하우스는 이제 측으로, 측면으로 이제 돌아서 다시 나오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확실히 예. 네, 컵백 이후에 회전하는 그 바텀에서의 위치를 잘 잡지 못한다면 빠져나올 때 빠른 속도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선수의 장점이 아무래도 다양한 기술의 조합, 콤비네이션이 되겠는데 마무리가 또 되지 않으면서 네. 아쉬움을 삼켜야 했네요. 자, 네 번의 기회 중에서 이제 두 번의 시도가 있었고요. 네. 두 번 다 점수가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라이딩에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라이딩에서는 아마 실수가 없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카이언 양 선수. 14.75점 획득하고 있는 카이언 양이고요. 마츠시타는 5.75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크게 리드하고 있는 쪽은 카이언 양. 항상 드라마를 쓰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카이언 양의 세 번째 라이딩. 네, 레귤러 스탠스의 카이언 양 백사이드 라이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를 등지고 홈버스를 하고 있는 네, 카이언 양. 굉장히 큰 리엔트리가 나왔습니다. 예, 시작이 좋았고요. 네, 스냅도 좋고요. 다시 한번 리엔트리. 자, 속도를 가속해서 올라갑니다. 네, 높이 좋네요. 아주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좋은 라이딩을 보여줬습니다. 최선을 다했네요. 네,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아주 좋은 라이딩입니다. 보통 큰 기술 이후에 선수들이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끝까지 예. 최선을 다해서 그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벽쪽에 바짝 붙어서 예. 아직 어린 나이의 선수이기 때문에 피지컬이 좀 더 강해진다면 더 좋은 라이딩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75점 현재 가져가고 있는 네. 카이언 양인데 탑에서 아주 멋진 스프레이를 보여줍니다. 예. 자, 가속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 지점에서의 기술 성공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해냈네요. 네, 잘 마무리합니다.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은지 중심을 아주 낮게 잘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경기에 또 비해서도 카이언 양
선수를 또 응원해주고 계신 팬분들이고요. 아, 지금 중계석 바깥에 니시 선수죠? 예. 네, 강백호라고 저희가 별칭을 붙였습니다만 인기가 폭발하고 있네요. 카이언 양 선수는 이번 라이딩을 통해서 역시 8점 이상을 획득했습니다. 야. 8.85점, 8.25점, 합계 17.1점의 카이언 양. 아, 굉장히 높은 스코어입니다. 예, 이번 라이딩을 통해서 무려 8.85점을 따냈습니다. 아, 점수가 5단계로 아마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8점대 점수면 굉장히 높은 점수 아닙니까? 가장 하이스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라고 하면 아주 좋은 기술이라고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텐데요. 마츠시타 료타 첫 번째 파도 보내고요. 두 번째 파도 이제 돌리고 패들링. 두 개의 스코어를 모두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아주 중요합니다. 네, 탑에서의 스냅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컷백. 자, 가속을 통해서 큰 기술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츠시타 료타의 에어리버스 시도! 네, 에어리버스! 마무리 짓습니다. 야, 마츠시타 료타. 한국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역시 갈수록 마츠시타 료타는 살아나네요. 다시 한번 드라마를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이번 라이딩 몇 점을 획득했을지요? 기대가 됩니다. 야, 이 세 번째 라이딩 카이언 양이 8.85점이었고요. 과연 이 마츠시타 료타는 몇 점을 얻어낼 수 있을지. 자, 스냅과 컷백 그리고 가속을 통해서 에어 리버스 기술까지. 오, 예. 정말 보는 맛이 있는 선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핀이 완전히 물 밖으로 빠져나오고 예. 네, 착지까지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후디를 계속해서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 선수는 많이 추운가 봐 이러면서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는 팬들도 많았었는데 사실 조금 안쓰럽게 느껴지잖아요. 예. 네, 부츠에다 이제 글러브까지 끼고 후디까지 쓰고 있는데 그 모습에 또 많은 팬들이 더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라이딩을 네. 통해서 8.25점을 획득했던 마츠시타 료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희망을 이어가는 거죠? 예. 드론. 아,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이언 양, 마츠시타 료타의 맞대결.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한 번의 라이딩을 남겨놓고 있는 두 선수. 자, 팬들의 투표에 의하면요, 카이언 양 선수의 승리 확률을 58%로 보고 있고, 예. 리오타 마츠시타의 승리 확률을 42%로 보고 있습니다. 라이언 양이 이제 마지막 라이딩이죠. 네. 자, 첫 번째 턴 중요합니다. 네, 적재 리엔트리. 잘 만들어졌어요. 네, 속도 좋고요. 아, 네, 스냅이 굉장히 강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기대해봐도 좋겠죠? 네, 마지막까지 네, 아주 좋습니다. 감성이 예. 터지네요. 예,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실수가 없이 턴을 잘 마무리합니다. 예, 기분 좋은 퇴근파도. 퇴근파도.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더 남았을 수도 있으니까 조퇴파도 정도로. 네. 카이언 양 선수 실수가 많지 않은 선수네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포인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의 라이딩에서 큰 실수가 없었죠? 예. 8강전에서도요. 7.75, 7.90, 8.1 뭐 하나 허투루 했던 라이딩이 없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6.50, 8.25, 8.85 이렇게 받았는데 마지막 라이딩 점수가 또 기대가 되네요. 현재 17.10점의 합계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는 카이언 양 선수인데요. 2020년 주니어 대회를 시작으로 예. 경기를 시작을 한 선수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가 있는 턴을 하고 실수가 굉장히 적은 게 더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예.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카이언 양. 성장 속도도 빠르고요. 앞으로 장래가 촉망받는 선수입니다. 현재 점수 집계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마츠시타 료타의 마지막 라이딩입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시청자 여러분께서 왜 파도를 등지고 출발을 안 하고 저렇게 마주보고 있을까라고 하는데 예. 선수들 나름대로 어떤 타이밍을 잡는 습관이고요. 저기서 이제 보드를 얼마나 빨리 돌릴 수 있느냐가 반대 방향으로 빨리 돌릴 수 있느냐가 또 고수의 실력입니다. 예. 카이언 양 선수가 마지막 라이딩을 통해서 8.10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이언 양은 17.10점으로 오늘 경기를 마쳤고요. 마츠시타 료타가 8.86점 이상의 라이딩을 지금 보여주게 된다면 결승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조합의 라이딩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역전을 바라고 있는 마츠시타 리오타. 네, 강한 스냅으로 시작이 됩니다. 컷백. 아, 스피드 손실이 좀 있었어요. 예. 자, 하지만 큰 기술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가봅니다. 마츠시타 리오타. 마무리. 마츠시타.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타이언 양이 신났습니다. 아, 승리로 확신하죠? 네. 결승으로 가나요? 마츠시타 리오타. 약간의 아쉬움을 남긴 채 하도를 타고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을 보여준, 또 많은 역전을 통해서 팬들을 즐겁게 해준 그런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그 컵백 기술에서의 그 스피드 손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여기서죠? 예. 하도가 등에 올라타면서 아웃다운 손실이 생기죠. 저항에 의해서 속도를 좀 잃었어요. 예. 아, 마지막 기술을 마무리 지었다면 좋은 득점을 예상할 수가 있었을 텐데요. 예. 저 물거품이 일때 과연 서 있을 것이냐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 아쉽게도 누구보다 아쉬워하네요. 예. 본인이 네. 저 하얀 거품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와야지만 저 심판들은 기술을 마무리했다고 평가합니다. 마지막 점수가 발표됐습니다. 네. 결국 네. 이 경기의 승자는 카이언 양이었습니다. 카이언 양 선수가 남자부 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준결승 경기를 보고 오셨습니다. 선수들의 경기가 확실히 화려해졌네요. 네, 네, 정말 재밌습니다. 다양한 기술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기대했던 선수들이 탈락하고 또 예상치 못했던 선수들이 올라가는 이런 재미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는 드디어 롱보드 경기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여자 롱보드 파이널을 먼저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남자 롱보드 파이널을 보게 되실 텐데요. 남자 롱보드 파이널에는 무려 한국 선수가 두 명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다 함께 시청하면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